2부는 안가요 이강인, 라리가 이 팀 제안 받았다. 발렌시아와 협상 중. 윤효용 기자. 이강인이 발렌시아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라리가 두 개 팀이 발렌시아에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엘골 디지털은 25일 발렌시아가 이강인과 팀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몇 시간 전 이강인 영입을 위한 두 개의 오퍼가 발렌시아에 도착했다. 두 팀 모두 라리가 산탄데르에 속한 팀으로 이강인은 앞서 2부 리그 팀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발렌시아 유스팀을 거쳐 1군 데뷔까지 성공한 이강인이 팀을 떠날 예정이다. 1군 데뷔 이후 출전 시간 부족이 이유로 꼽혔고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의를 거듭 거절했다. 발렌시아와 남은 계약 기간은 1년. 이강인은 남은 1년을 채우고 내년 여름 FA로 팀을 떠나거나 올여름 발렌시아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이적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다수 팀으로부터 영입 제안은 받았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이강인의 관심을 드러냈고 이후 AC밀란, 에지모나코, 포르투갈 브라가, 라리가 그라나다가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의 예상 이적료는 1천만 유로로 알려졌다. 여기에 라리가 두 개 구단이 추가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알라베스 데포르티보, 승격팀 RCD 마요르카가 이강인 영입에 뛰어들었다. 이 매체는 알라베스는 발렌시아의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물어봤고 아직 금액이 포함된 제안은 하지 않았다. 마요르카는 미드필더 다니 로드리게스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 문제는 마요르카가 임대만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아마스 은디아의 도미니크 그레이프 영입에 500만 유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계약 종료를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렌시아가 너뉴쿼터인 마르쿠스 안드레를 영입했고 현재 이 쿼터를 차지하고 있는 이강인이 나가야 선수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이강인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에 남은 연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이제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시간은 끝을 바라보고 있다. 이강인도 더 늦지 않게 새로운 팀을 찾아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